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 K입니다. 오늘 토요일인데요. 전일 마감 시황 그리고 주요 특징주들을 한번 살펴보고 또 간략하게 다음 주 전략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 상당히 큰 폭으로 시장 하락했습니다. 코스피 1.29% 하락이고요. 코스닥은 0.78% 하락입니다. 자, 우리나라 시장 저항권에서 비교적 잘 반등 시도 논다라고 주초에 기대감 가졌었는데요. 3일 연속 하락하면서 그 기대감 다시 실망감으로 바뀌어버리는 그런 주말이었습니다. 자,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세 최근 들어서 가장 강한 매도세 나왔습니다. 외국인 8천억 규모고요. 기관은 4,700억 규모입니다. 자, 그에 비해 코스닥은요, 외국인이 360억 사줬고요. 기관도 138억을 비교적 소규모의 매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7.8%라는 제법 큰 하락을 보여왔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아쉬운 부분은요, 아시아 전반적으로 봐도, 그죠? 지금 뭐 항셍을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양호한 뭐 흐름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니케이도 상승 추세 전환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자, 상해도 며칠 주춤했습니다만 상승 추세 전환 이후에 아직까지 추세가 완전 무너진 상황 아니고요. 자, 대만이 우리나라와 비교적 비슷한 궤적을 가져가고 있는데, 자, 대만도 어저께 0.32밖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크게 밀리는 모습이 상당히 아쉽다 할수 있겠고요. 자, 이쪽을 주목해 주십시오. 다우존스 어저께 또 플러스 마무리됐습니다. 0.25% 상승. 나스닥도 0.33% 상승. S&P 500도 0.19% 상승으로 어저께 미국 양호하게 마무리됐고요. 자, 독일은 0.05 마이너스니까 약보합 마무리됐으니까 별 무리 없는 상황인데, 자, 우리 대한민국 시장은 상당히 흔들리고 있다. 그럼 왜 그렇게 흔들리느냐라고 저에게 물어보신다면요. 방송에서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만, 첫 번째, 기관 외국인의 쌍끌이 매도세가 저항권 3,050 인근에서 크게 매물이 계속 연속적으로 나오니까 하락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자, 코스닥은 하루씩 정도는 기관 외국인이 잡아준 적 있습니다만, 3일 연속 하락 촉발하는 매도세 나왔죠. 자, 선물은 이걸 보시도 되겠습니다만, 당일 추이를 보면요, 그죠? 최근에 이틀 크게 던지고 하루 받아준 척 하다가 어저께 다시 던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선물도 마이너스 누적으로 이제, 큰 규모는 아닙니다만, 2264계약 마이너스로 돌아선 상황입니다. 순매도다 이거죠. 여기 보시면요, 순매수, 9,000개 인근으로 순매수도 전환됐다가, 시장 추가 상승 기대감 만들어 놓고 그대로 그냥 매도로 전환시켜버립니다. 만 계약 이상 매도했다고 볼수 있죠. 탑에. 비교해 봤을 때요. 자,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여기 있는 업종 대표주 섹터 내에 강세를 보이는 섹터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자, 전기전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최근에 반동하다가 어저께 또 크게 밀렸죠. 삼성전자. DRAM 가격 또뭐9% 하락인가 그렇게 가져왔다고 그 뉴스 때문입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크게 반등하다가 또 밀리는 상황이고요. 자, 어저께 전기전자 크게 밀렸습니다. 자, 자동차가 이제 기아차, 그리고 만도, 뭐 현대위아 이런 종목들 잘 보자 했는데요. 추세를 이제 돌려내려는 시도 나오고 있는 정도고요. 자, 2차전지 소재단은 최근에 막 흔들리고 있습니다만, 메이커들은 LG화학, 삼성 SDI가 그래도 반등을 해주면서 추세 다시 복귀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2차 전지 소재단은 최근에 제법 조정을 받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죠? 고점 대비해서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 자, 플랫폼도 이제 반등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상승 추세 전환 멀었고요. 더 길게 보자면 고점 대비해서 제법 빠진 거 아닙니까? 고점 대비해서 제법 조정을 많이 받은 거거든요. 자, 나중에 이어나가겠습니다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에 집중되어 있는 종목이 어디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카카오, 좀 이따 보여드릴 셀트리온,
이런 종목에 매수가 집중되어 있다 이겁니다. 추세가 좋습니까? 다 무너졌다 이거죠. 셀트리온 지금 나왔으니까 말씀드리자면 21만 원권 반드시 지켜야 된다 했는데 어떻게 큰 폭으로 무너지면서 20만 원까지 내려오고 말았습니다. 7% 인근 하락.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7.33, 셀트리온 제약도 5.81로 자, 이렇게 된다면 상당히 큰폭 하락에다가 추가 하락도 충분히 더 나올 수 있는 그런 매우 좋지 않은 어저께 저점 이탈 모습이다. 바이어 좋지 않죠? 자, 좀 전에 잠깐 보셨습니다만 철강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자, 그에 비해 조선이 이제 조금 돌아서려는 시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죠? 추세 무너졌다가 이제 돌아오는 정도니까 아직까지 완전 추세를 돌려낸 정도는 아니고 건설주도 아직까지 추세 못 돌려내고 비실비실. 그죠? 자, 정유주는 강세 보이다가 또좀 주춤거리고 있습니다. GS로 완전 정유주로 하기는 못합니다만, 자, 통신주. SK텔레콤은 거래 정지되어 있습니다만, 통신주도 별로죠. 자, 위드 코로나 수혜 받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뭐, 신세계, 호텔신라, 이마트 이런 종목들도 그죠? 조금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고 화장품 완전 박살이 났습니다. 화장품. 자, 겨우 살아있는 섹터가 이제 엔터. 그죠? 그리고 컨텐츠. 이제 게임이 바닥권에서 돌아선 종목도 있고 위메이드, 카카오 게임, 펄 어비스 이런 종목들은 상당히 양호하게 가고 있는 상황에서 펄 어비스 같은 종목도 이제 조금 조정받고 있는 그런 상황. 자, 메타버스가 초강세를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또 조정 약간 받고 있는 그런 모습. 자, 그러니까 강하게 간 종목들, 엔터, 메타버스 게임, 그리고 비트코인, 이런 섹터라 볼수 있는데 이것은 완전 주류, 우리 산업에 완전 주류는 아니지 않습니까? 요즘에 패러다임이 좀 바뀌긴 합니다만, 그래도 전기전자, 자동차, 철강, 조선, 건설, 석유, 화학. 이것이, 그죠? 기본적인 산업인데, 이러한, 기본적인 시총 상위에 있는 업종 대표주 군들이 추세가 막 무너져 있으니, 상대적으로 상당히 약세를 보이는 겁니다. 그죠? 제약바이오 완전 무너지고 있고요. 자, 그렇다 보니 시장이 미국 시장 양호에도 약세를 보이면서 좀 처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좀 전에 잠깐 봤습니다만 전일의 특징주 한번더 잠깐 코멘트 하자면요. 비트코인이 다시 7,400만 원대 강한 반등 나오니까 비덴트 그리고 우리 기술 투자 다날과 같은 비트코인 관련주들 초강세 보였고요. 게임 관련해서는 위메이드. 자, 죽을 줄 모르겠습니다. NFT라서 대체 불가 토큰. 게임을 하면서, 그죠? 돈도 벌수 있다. 이런 이슈가 미르포에서 지금 그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어디가 끝일지 모를 정도의 초강세 보이고 있고요. 자, 전일은 또 아프리카 TV가 실적 양호하게 나오면서 9%대 상승. 자, 두산 피어스 전일 크게 좀 흔들렸다가 다시 반등해주는 모습이고요. 두산 중공업도 추가 상승하다가 조금 밀리는 그런 양상입니다. 자, 닥터케이는 방송에서 그렇게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관망하는 스탠스를 가지자. 자, 언제 매수를 해야 된다? 기관 외국인이 이렇게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는 이런 상황에서 매수를 하고 기관 외국인이 매도 나오는 이런 상황에서는 좀더 관망하시고 그죠? 비중 축소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에 추세가 무너지거나 고점 부위에서 흔들리는 모습이 나오면 차익 실현 주력해라 그런 의견 드렸습니다. 자, 그 의견 계속해서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 과연 시장이 좀 안정을 찾고 반등 시도해낼지 참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단순하게 눈에 보이는 대로만
분석을 하자면, 그죠? 20일도 다시 크게 무너뜨린 장대 음봉. 5일선 크게 이탈한 장대 음봉. 자, 음봉 다음에는 뭐가 나올 확률이 높다 말씀드렸습니까? 그렇습니다. 음봉이 나올 확률이 높거든요. 왜냐하면요, 음봉이란 것은 시초가보다 종가가 낮게 끝난 것이니까 매도세가 우세였답니다. 우세했다 이겁니다. 그 매도세가 누구였다? 외국인이 집중적으로, 기관이 집중적으로 매도했는데, 아무리 전일 저녁 미국이 적당하니 마무리됐다 하더라도 하루 만에 급반등 해낼 수 있을까요? 쉽지 않다.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과연 2900대에 앞전 직전 저점대까지 크게 한번더 하회할 것이냐? 아니면, 바로 이렇게 강한 반등세 보여줄 것이냐? 누구한테 달렸다? 그렇습니다. 오롯이 기관 외국인 수급에 달렸고, 외국인 선물에 달렸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외국인의 선물의 궤적과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똑같이 움직인다 해도 98% 이상 틀림이 없습니다. 그 부분 반드시 참고로 하시고요. 섣부르게 매수에 가담하지 마시고요. 단순한 가격적인 메리트를 염두에 두지 마시고요. 추세가 무너진 종목보다는 추세가 살아있되 조정을 적당히 받아서 반등권에 있는 종목, 그런 종목에 집중하시길 권유드립니다. 뭐 자동차의 기아와 같은 종목도 어저께 음봉이 조금 크긴 해서 아쉽긴 합니다만 추세가 살아있고 눌려주는. 그리고 엔터 쪽에는요, CJ E&M, 이거는 그냥 추천주라기보다 그러한 포인트, 매수의 포인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저께도 외국계 매수 들어왔거든요. 강한 상승 이후에 조정을 받고 이 이평선 지지권이나 이런 권역에서 반등이 나오는 걸 확인하고 그러한 종목들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종목, 어저께 포인트 나왔던 종목, 현대 오토에버. 이런 포인트다 이겁니다. 어저께 아침에는 양봉 섰다가 시장 워낙 안 좋으니까 밀려서 그렇죠. 그죠? 아침에 올라갔었거든요. 여기 내일이라도 양봉이 딱 서면 이러한 패턴의 종목들, 하락하는 추세 돌려내고 눌림목 구간에서 반등 시도 나오는 종목, 그러한 종목들 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꼭대기에 있는 오르고 오른 급등 종목은요, 잘못하면 큰 낭패봅니다. 그죠? 게임주라든지, 자, 2차전지 소재단 너무 많이 오른 종목은 당분간 조정 받을 때까지 기다리시길 권유드리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요. 자, 21만원 깨질 때, 그 이전에 이 저점이 무너질 때 매도를 하셨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죠? 만약에 못했다면요. 추가 하락이 더 예상되는 바 여러분들의 고민이 더 커질 텐데요. 자, 12만원권 정도도 열려있다 봅니다. 12만원권. 그렇기 때문에 추가로 하락하는 것더 낙폭 맞지 마시고요. 내일도 하락한다면 비중을 줄였다가 적절한 시점에 다시 추가 매수를 하든 아니면 손절을 완전 하고 빠져나오든 그렇게 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우상향 내지는 조정을 적당히 받은 종목들의 관심을 가지시라. 그리고 우선 선결 조건은요, 기관 외국인 매수세 유입되면서 돌아서는 것 확인하시고 그렇게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자, 좋아요, 구독, 모든 알림 설정해 놓으시면 방송 시청하시기 용이합니다. 자, 추천 영상 올려놓을 테니까요, 공부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닥터케어였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